안녕하세요, 테니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싱크대 앞에 나와 있죠. 지금 뭐 할 거냐면은 언더싱크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보틀랜드 오레곤 같은 경우는 사실 수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보통 수돗물을 그냥 바로 마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물을 사 먹기보다는 이제 정수기를 달아서 보통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정수기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용을 한 게 이제 언더싱크 정수기, 싱크대 아래쪽에 이제 필터 한 3개짜리 이렇게 다는 거, 요거를 저는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게 벌써 세 번째 지금 설치를 하는 건데, 예전 보틀랜드 집에서 처음 설치를 했었고 잘 사용을 했었고, 이제 오스틴으로 이사를 가면서 놓고 가고 거기 또 새로 설치를 했고, 여기서 또 1년 만에 또 이사를 오는 바람에 또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제품을 세 번째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종류가 뭐 3개짜리도 있고 뭐 5개짜리도 있고 뭐 종류가 많던데, 저는 그냥 이게 3개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필터만 달려서 물이 바로 들어와서 정수해서 바로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물탱크가 하나 더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때 사용하냐면은 집에 수압이 되게 낮은 경우, 아니면 그리고 물의 소모량이 굉장히 많으신 분, 가족이 많으시거나 해서 물을 많이 쓰시는 분은 이제 미리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빼쓰는 거니까 수압도 조금 더 세고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또 단점은 여기 또 물이 보관돼 있잖아요. 이게 또 장시간 동안 밤새 또 보관돼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썩 그렇게 내키지는 않고, 그리고 또 뭐 저희는 겨우 3인 가족이니까 그냥 직수로 연결해서 써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게 벌써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사를 갈 때 굳이 안 떼가고 놓고 간 이유가, 다시 분해해서 떼가는 게 물론 귀찮기도 하지만 요 가격 자체는 거의 필터 값이에요. 뭐 수도꼭지랑 요런 호스랑 요런 가격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거 가격은 계산해 보면은 필터만 추가로 나중에 1년마다 사야 되니까 살 때를 계산해 보면은 필터 값이 거의 전체 가격이 한 8, 90% 이상 되기 때문에 나머지 가격 뭐 10불, 20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 가실 때 그냥 놓고 가시고 가서 새로 사서 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싱크대를 보시면은 집집마다 조금 상황은 다르시긴 하겠지만 보통 이렇게 수전 양쪽으로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보통 이제 비누 이제 퐁퐁 쓰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또 뭐 다른 용도로 이렇게 뚫려 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세제 나오는 데고, 이쪽은 이제 이거 누르는 스위치인데 이 분쇄기, 음식물 분쇄기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뗄 수가 없고, 쟤는 떼서 이제 밖으로 외장형으로 쓸 거고, 여기다가 이제 정수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요거밖에 안 되죠.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뒤로 손을 넣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좁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싱크대가 이만큼 깊잖아요. 지금 요만큼 깊어요. 그러면 요렇게 깊고 뒤에 깊이도 요거밖에 안 되는 요런 공간밖에 없어요. 여기로 손을 이렇게 넣어서 나사를 조아야 되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거 좀 같이 하면서 볼게요. 뭐 구성품은 되게 간단하죠. 요 필터 3개 이렇게 들어있고, 요 사용하시면 되고, 요 필터를 잡아주는 홀더를 여기 벽에다가 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연결하는 각종 호스 위에 수도꼭지, 뭐 요런 식입니다. 이 정수기 설치는 원리만 알면 굉장히 간단해요. 실제로 이 설명서 같은 걸 읽어봐도 이런 뭐 개념도 뭐 요런 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정수기는 당연히 찬물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덧물에 연결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물에다가 연결을 하는데, 밑에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밸브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실 건데, 저희 집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 두 개를 보니까 요게 찬물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더운 물이고, 뭐 물 틀어서 체크를 해보셔도 되고, 하나 여기가 두 개가 나와서 하나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호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식세기, 식기세척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이 따뜻한 물이고, 요게 찬물이에요. 그러니까 찬물 호스를 빼서 여기 정수기를 사면은 이렇게 스플리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찬물이 여기 와서 똑바로 원래 가서 이제 설거지를 할 때 나오는 거, 그게 하나고, 옆으로 하나가 더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호스를 연결해서 이 호스가 정수기로 반대쪽 정수기 필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필터로 들어가서 필터링을 해서 여기서 다시 나와서 이제 정수기 수도꼭지로 연결되는,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이제 그렇게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찬물 밸브 잠궜고 물을 열어서 분해를 일단 해줄게요. 자, 이거 물을 열 때 이게 전기 스위치 올릴 때처럼 긴장이 되는데, 아무튼 네, 물 아까 올렸고 물 새는 데 없이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왔어요. 이제 요 자리가 아까 그 비누 있던 거고, 뺀 자리고, 여기다가 이제 정수기 꼽아주면 되죠. 자, 이거 설치를 해볼게요. 이게 제일 힘든 작업이에요. 손이 안 닿으니까 힘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겨우 이제 다 좋았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배관만 연결하면 되니까 이제 금방 끝날 거예요. 자, 이제 호스 연결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파란 호스가 이제 그 수도꼭지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써 있는 아울렛에다가 연결을 해줄 거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인넷에다가 연결해주고, 그것만 하고 필터 꼽으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가 인넷이니까 인넷에 니플을 하나 꼽아주시고, 아웃렛도 꼽아주시고, 이게 벽에 이렇게 붙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꺾이지 말라고. 그래서 인넷에 들어오는 거 호스 연결해주시고, 아웃렛. 아웃렛은 됐고, 인넷 물 들어가는 거를 뽑아서,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다가 자, 연결하고. 자, 이러면 일단 됐어요. 됐습니다. 자, 이제 수도꼭지 연결하고요. 자, 일단 조립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물 틀어 볼게요. 네, 자, 이렇게 설치는 다 잘 끝이 났습니다. 물 새는 것도 없는 거 다 잘 확인을 했고, 물도 잘 나오는 거 확인을 했어요. 네, 이렇게 집에 언더싱크 정수기 하나씩 설치를 하시면은 밖에서 보기에도 깔끔하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틀랜드에서 현지였습니다. 저는 물 좀 빼주고 그러고 시원한 물 이제 편하게 좀 마시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Chagara. Good.